나이스. 이게 굴리트죠. 내가 굴리트를 스트라이커로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. 그렇지, 굴리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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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리트. 오케이. 야, 굴리트 정말 움직임 좋지 않냐? 굴리트 앞으로 뛰는 움직임 봤어요? 와, 굴리트는 역시 스트라이커를 써야 돼. 안녕하세요, 여리온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선수는 바로 이 선수, TT 굴리트입니다. 여러분들 뭐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, 제가 생각할 때 피파 온라인 4의 최고의 선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TT 굴리트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무조건 써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이죠. 자, 공격이면 공격, 수비면 수비, 패스, 몸싸움, 침투, 모든 게 다 되는 정말 사기 캐릭터입니다. 일단 스탯 한번 보시죠. 자, 191, 자, 88kg, 마름의 양발잡이. 양발 이거 정말 꿀이죠. 급여 18. 자, 농굴리트와 TT 굴리트의 가장 큰 차이는 뭐 스탯 차이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이 급여. 급여가 18인데 이런 그 피지컬과 능력치를 갖고 있는 선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거기다 양발에다가. 자, 강력한 뚝배기, 플레이메이커, 스피드 드리블러 있고요. 자, 속력 91, 90. 나쁘지 않죠? 꽤 빠르죠? 그 다음에 골결 89, 슛파워 96, 중거리슛 92. 정말 좋아요. 자, 패스, 89, 시야 90, 크로스 89, 긴 패스 93. 뭐, 발로 차는 패스도 다 됩니다. 그 다음에 커브 86, 인첩 밸런스가 85, 84, 대인 수비 79, 헤딩 94, 몸싸움 90, 스태미너 95, 점프 88, 적극성 86.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요. 웬만한 거 다 뭐 90 근처거나 아니면 90 조금 아래거나, 그쵸? 정말 밸런스 있게 잘 나온 선수 같아요. 자, 특히 굴리트가 어디나도 굉장히 좋은 선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미나 아니면 CF, 스트라이커 약간 공격적으로 쓰는 걸 더 추천을 합니다. 자, 일단 제 팀에서는 저는 원래 굴리트를 여기 썼어요. 자, 굴리트를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쓸 수 있는데 수비형 미드필더로 썼을 경우는 위로 가출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조금 더블볼란치에서는 조금 가출하는 거 싫어하는 선수들 많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는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공미도 상당히 좋은데 공미에서의 굴리트의 조금 단점은 패스가 최상급은 아니에요. 좋기는 좋은데 개인적으로 진유를 여기 놨을 때 진유가 뿌려주는 패스가 굴리트가 놨을 때 뿌려주는 패스보다 진유의 패스가 훨씬 더 양질의 패스가 간다고 좀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또 이 자리에는 굴리트를 안 쓰더라도 뭐 좋은 선수가 많아요. 뭐 데브라위너, 뭐 모드리치, 네드베드 등등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많은데 최전방 공격수에는 싸고 좋은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자, 근데 이 자리에서 굴리트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. 특히 속도도 저 같은 경우는 킹컬러 먹여서 1카지만 97, 95까지 올렸고, 그다음에 강력한 뚝배기에서 나온 헤딩슛, 그 다음에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는 D슛과 ZD, 특히 중거리 슛도 굉장히 좋아요. 중거리 감아차기가 정말 골이 잘 들어가는데 양말잡이라 특히 이런 부분은 일단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. 나이스. 이게 굴리트죠. 내가 굴리트를 스트라이커로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. 그렇지, 굴리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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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리트. 오케이. 야, 굴리트 정말 움직임 좋지 않냐? 굴리트 앞으로 뛰는 움직임 봤어요? 와, 굴리트는 역시 스트라이커 써야 돼. 아우 쉣. 자, 굴리트 한번, 굴리트 한번. 요즘 강좌 좀 잘 안 하고. 떨어지고. 강좌 좀 잘 안 보더라고. 우와, 굴리트, 우와.
오케이 굿리트 걸렸어. 아 굴리트 강뚝 걸렸어. 아 굴리트는 살아있네. 아 그렇지. 그렇지 굴리트. 이거죠. 야 이거 교체 승리다. 야 교체 잘했다. 역시 오근신. 그래서 포! 아 칩샷! 땡땡땡땡땡! 희동이님 방에 있나요? 자 굴리트가 이렇게 좋은 선수인데 단점이 완전 없는 건 아니죠. 스트라이커로 났을 때 조금 아쉬운 게 정말 요만큼 아쉬운 게 가끔 골을 못 넣을 때가 있어요. 근데 이거는 꼭 굴리트만의 단점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다른 공격수도 이런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어쨌든 굴리트를 썼을 때 호나우두나 크레스포 같았으면 어 이거는 당연히 들어갔다 거의 들어갔다가 했는데 굴리트는 거기서 못 넣어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. 호나우두가 뭐 골결이 100점 크레스포가 95점이라면 굴리트는 제가 봤을 때 한 9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잘 쏘기는 하는데 아 가끔 요걸 못 넣는다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. 이제 그게 유일하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아 못 넣었어 씨. 야 이거 못 넣었어. 아 못 넣었어. 야 나 들어가는 줄 알고 손 놓고 있었는데 없다 뛰라. 그렇지 크레스포 크레스포 멈추는 척하면서 다시 뛰어주고 뛰어주고 홍철 주고 홍철 뒤로 주고 뒤에 비었어 슛. 우와 이거를 이거를 오 마이 갓. 와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도 이 자리에 뭐 은바페도 써보고 물론 이제 제가 1억 2천만 원짜리 팀이라 비싼 선수 말고 적당한 수준에서 1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공격수는 거의 다 써봤는데 2천만 원 이하 공격수 중에서 TT 굴리트만큼 최전방에서 좋은 선수가 없어요. 제가 지금 위에 올려드릴 텐데 이 팀을 제가 스쿼드 짤 때 찍은 영상이 있고 거기에 플레이 영상 보시면 얘네 둘이서 서로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헤딩을 하는 좋은 장면이 나오는데 양쪽에서 강력한 뚝배기 두 명이 있다는 게 정말 공격할 때 무시무시하거든요. 정말 이런 부분도 또 최고의 조합을 보여줍니다. 자 어쨌든 오늘 굴리트 여러분들께 진짜 강력하게 아주 세게 추천하고 싶고요. 어차피 여러분들 대부분이 굴리트 있으실 것 같은데 이왕 있으신 거 스트라이커에 놔보시고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한 10게임 정도 최소한 5게임이라도 뛰어보시면 좀 굴리트의 새로운 부분 좋은 부분 더 많이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자 감사합니다. Thank you very much. Nice. 이게 굴리트죠. 내가 굴리트를 스트라이커로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. 그렇지 굴리트 오케이. 야 굴리트 정말 움직임 좋지 않냐? 굴리트 앞으로 뛰는 움직임 봤어요? 와 굴리트는 역시 스트라이커를 써야 돼. 아우 쉣. 자 굴리트 한번 요즘은 강좌 좀 잘 안하고 있어요. 뭐 특별한 이유 없고 그냥 강좌 요즘 잘 안 보더라고. 우와 굴리트 우와 오케이 굴리트 걸렸어. 아 굴리트 강뚝 걸렸어. 야 굴리트는 살아있네. 자 그렇지 그렇지 굴리트. 이거죠. 야 이거 교체 승리다. 야 교체 잘했다.
역시 호돈신. 크레스포. 아, 칩샷. 땡땡땡땡땡.